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꽃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네 가지를 땄어요. 이거는 감국, 상국도 있는데 이 감국은 상국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얘는 상국은 산내 피는 산국하는 좀 쓴맛이 나고 얘는 단맛이 나요. 감국은 감기에 좋은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감국, 예, 감국. 얘는 숙부쟁이.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숙부쟁이에요, 얘는. 보라색. 숙부쟁이는 기침과 진해에 좋대요. 그리고 이뇨와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숙부쟁이도 종류가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라색 숙부쟁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맨드라미. 맨드라미는 제가 해본 결과 맨드라미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작년에 해봤을 때이 맨드라미가 꽃차가 색깔도 예쁘고 맛도 아주 좋았어요. 이 맨드라미는 간 해독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리골드. 메리골드는 아시죠? 루테인이 많아서 눈 건강에 좋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좋은 점이 많지만 저는 그냥 눈 건강에 좋다는 거. 그런데 저는 이것저것 다 건강 그런 것보다도 겨울에 심심할 때차한잔 마시고 싶을 때 이렇게 꽃차를 만들어 놓고 친구가 놀러 오면은 예쁜 찻잔에 꽃차 한 잔씩을 타서 이렇게 마시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꽃을 따서 꽃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메리골드를 이렇게 따서 꽃을 따서 채취를 한 뒤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뒤에 어떤 분은 쪄서 하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냥 볶아요. 한번 볶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볶아서 식히고 또 볶아서 식히고 이거를 반복해서 7번 내지 8번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한번 볶을 때마다 더 고소한 맛이 나고 더 맛있어요. 그래서 메리골드도 그렇고 맨드라미도 그렇고 한 6번에서 7번, 8번 이렇게 볶는 것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메리골드가 저는 제일 좋아서 메리골드를 좀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메리골드 이렇게 눈 건강에도 좋고 또 이렇게 꽃도 흔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메리골드를 많이 땄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기를 깨끗이 물에 깨끗한 물에 씻어서 물기를 좀뺀 뒤에 볶아서 이제 병에 보관해서 이렇게 겨울에 꽃차를 만들어 먹는답니다. 여러분, 꽃차 어때요? 꽃차 이쁘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다니까 꽃차 괜찮으시죠? 꽃차 좋아요.